그러니까 국민의 안전? 세월호 있잖아요.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, 아, 전 대통령이 막 몇 시간을, 아니 그 뭐라 하지? 맞죠?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. 많이 불안정하게, 불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해외 취업 같은 것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, 뭐 이민도 생각을 하고, 이제 심하게는 그렇게 하는데,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있고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젊은이들이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애도 안 날라가고 또 결혼도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예요. 이게 앞으로 어떤 분이 대통령을 하시든 간에 우리나라 좀 참 젊은 사람들 잘들어 좀 해주시고 그 올바른 정치 흐름이 이게 진짜지. 잘 사는 사람만, 돈 많은 사람만 그만큼 혜택받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대통령께서 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등록금을 내려주거나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줘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. 그런 친구를 본 사례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정말로 반값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맞벌이를 저희 같은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,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좀 젊은이들한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좀 그 취업 문제잖아요. 저희는 지금 1학년이어서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곧 저희도 막 취업을 하게 될 거고 하니까 취업 문제, 좀 일자리 같은 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요즘에 힘들어하는 세대잖아요. 그래서 요즘 고시원에서 그 고시원 공무원 되기 위해서, 근데 그 공무원이 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걔들이. 근데 갈 곳이 없어서 취업난 때문에 외국이나 뭐 동남아 필리핀이나 그쪽으로 나간다는 소식이 이렇게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.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다는 걸 좀 대통령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. 열심히 일하면 벽이 없이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청년들이 좀 재미나고 살맛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.